그럼 아주머니, 여기가 강의실인 건 알고 들어와 계신 건가요? 너 아는구나? 내가 그 한우란 줄. 아주머니? 대답하기 싫으시면 나가시든가. 당장! 아주머니? 저는 학생입니다. 그래요? 네. 이번에 입학한 인문학부 학생입니다. 학생이었어요? 그럼 더 이상하시네. 왜 진작 학생이라고 말을 안 하셨지? 얘가 상당히, 아주 상당히 안 가지만 어쨌든 학생이라시니까 학생으로 치고 바로 대답을 안 해서 수업 시작을 지연시킨 기념으로 자기소개부터 하시죠. 하노라 학생. 저는 이번에 입학한 인문학부 신입생 한우라라고 합니다. 부탁합니다. 그러시군. 앉으시죠. 야! 차연서! 너 뭐야? 좀 전에 나한테 왜 그런 거야? 정말 이해가 안 된다. 뭐가? 아, 아주머니. 그래, 처음부터 너 내가 누군지 알았지? 알면서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날 그렇게 창피해줄 수가 있어? 고등학교 친구가. 왜 그러는 건데? 네가 한우란 거 알아. 근데, 아 왜 나한테? 근데 뭐,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못 불러야 되냐? 야,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.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은 오늘부터입니다, 학생. 쟤 뭐라는 거야? 야! 교수님! 한우라 학생,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겠지만 우연이라도 날 만나면 호칭 제대로 씁시다. 교수님 가십니다. 교수님? 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?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. 노라가 결혼을, 아니 임신을, 아니 독일로 떠났다는 게, 라인이 형 진짜... 그게 다 진짜야? 진짜는 진짜라니까! 아니 어떻게 그게 진짜일 수가 있냐? 아니 어떻게 그게 다 진짜일 수가 있어? 야 춤은, 아니 할머니는, 아니... 아니 갑자기 남자를 따라서 독일로 갈 수가 있냐고. 어떻게 그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일 수가 있냐고. 아 간 건 맞아! 결혼식! 아 진짜 돌겠다. 노라가 미친 건지 우철 오빠가 미친 건지. 암튼 둘이 혼인신고했고 같이 독일 갔어. 우철 오빠? 그게 누군데? 그게 누군데? 아 있어, 김우철. 김우철? 노라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? 아니 그건 아닌데. 나도 잘 몰라. 몰라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. 아 나도 노라가 떠나면서 떠난다고 했고 기타 등등. 야 왜 자꾸 나한테 물어? 나도 미치겠는데. 누가 떨어뜨렸지? 어떡해, 윤영이가 준 건데. 5년이들? 왜 같이 하나 같은 시간에 학교 오면서? 야, 왜 해? 교수 학생인 척? 할머니 때처럼 또 무슨 비밀 작전이니? 미쳤나 봐. 천재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?
뭐라는 거야? 또라이. 뭐야 또라이? 저거 지금 나한테 또라이라 그런 거지? 아, 쟤 진짜 미쳤나봐! 까불고 싶다.